지금 이제 어떤 기능을 넣었냐면 카이스트에서 선생님들이 노트북 가져와서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노트북 캡처하잖아. 캡처해서 스크린 보이는데 그 스크린에 교수님은 그냥 저 파워포인트에만 보이는 거지. 교실에 가면 이 스크린에는 이 PPT만 나오고 있잖아, 교실 스크린에. 그러면 PPT 나가는 교실 어디 하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. 여기 보면은 PPT 여기 있대. 여기 보면 요 PPT 선생님 이렇게 강의하잖아. 그러면 아이스튜디오가 알아서 PPT 포인트로 하기만 하면 알아서 지금처럼 작동이 되게 했어요. 그 K버전이라고 해서. 그러니까 이런 화면에 원격지는 이렇게 보이지. 근데 교실에서는 일반 강의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. 그냥 PPT로 그냥. 혹은 전자칠판으로. 근데 그 버전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시해서 아예 이 교탁에 책상을 넣은 거예요. 이렇게 넣어서 그냥 교탁이 방송국이다. 학교 전자교탁. 넣으면 끝나게. 선생님 거기 오면은 그냥 파워포인트 강의 똑같이 해요. 전자교탁 똑같이 하지만 우리 줌으로는 이 화면이 나가는 거지.